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성상기입니다. Hello, my name is Sophie, and this is my mom, Monica. I don't know that. And today. 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성장기의 예린이 엄마입니다. 오늘 동영상 제목은 화상 영어 30분에 2,267원 실화, 원어민 퀄리티는 이라고 정해봤습니다. 2,267원에 필리핀 선생님도 아닌 북미권 선생님과 30분 동안 화상 영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일까요? 실제 제 경험담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엄마표 영어로 잘 성장해 왔지만 제가 외국인도 아니고 엄마의 영어 수준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아이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높은 수준의 영어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아이를 위해서 저도 가끔씩 화상 영어를 접하도록 해주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화상 영어 수강료는 얼마나 할까요? 보통 화상 영어는 필리핀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 2회 각각 25분씩 한 달 동안 수강한다면 유명 업체들 기준으로 한 달 수강료는 저렴하게는 8만원대 후반에서 많게는 13만원대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 필리핀 선생님이 아니라 북미권 선생님이라면 가격은 두 배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화상 영어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보통 화상 영어를 시작하는 경우는 영어 스피킹 향상을 위해서인데요. 어느 정도 영어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라야 가성비를 따져볼 수 있어요. 말 한마디 하기도 전에 수업시간 25분이 그냥 흘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너무 어린 영유아기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은 고정된 자세에서 10분에서 15분 이상을 버티기 힘들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옆에서 한국어로 지도하는 것도 영어적 사고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권에 살고 있지 않는 저희 같은 환경에서는 화상 영어를 통해서 스피킹 능력을 키우는 것은 어쩌면 필수일 수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대한 엄마가 단순한 문장으로라도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주신 후에 그 다음에 화상 영어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해요. 또 영어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엄마표 영어를 하고 또 학원을 보내는 것은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는 아이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상 영어를 통해서라도 외국인이 내 영어를 알아들 수 있구나, 또 나도 영어로 말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아이가 느낄 수 있다면 더 재미있게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예요. 예린이가 이용하고 있는 화상 영어 업체는 어디일까요? 제가 가끔 예린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화상 영어 업체는 아이토끼와 버블링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두 곳 업체는 모두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만들어진 업체입니다. 앱을 통해서 북미권 선생님들의 이력과 동영상을 통해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의 시간당 가격 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맞는 선생님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이곳의 특징이에요. 앱을 통해서 선생님과 학생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이 두 곳 모두 트라이얼 30분을 허용하고 있어요. 즉 외국인 선생님을 선택하고 트라이얼 버전을 선택하면 30분 동안 저렴한 가격에 필리핀 선생님이 아닌 북미권 외국인 강사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린이를 위해서 예약한 곳은 아이토키라는 곳인데요. 30분에 한국 돈으로 2,267원, 거의 무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격으로 이 선생님은 영어, 러시아어, 스페인어가 가능한 선생님이었어요. 물론 이렇게 30분을 저렴한 가격으로 시험 수업을 해본 다음에 이 선생님이 마음에 든다면 정규 수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선생님의 수업 퀄리티는 어떨까요? 선생님은 전문 강사셨고요. 여성이었고 아이가 이 선생님과 얘기하는 것이 즐겁다고 해서 한 번 더 연결을 해주기도 했어요. I just got some books to introduce. Yeah, okay. Can you please tell me? Do you know the book Royal Doll? No, can you please show me how it looks like? Did you know my name is Sophie and this girl's name is Sophie? Okay. Yeah, I know that your name is Sophie, but yeah. That girl? Mm-hmm. And here is the big friendly giant that stands for the BFG. 이 두 업체의 이용 시 좋은 점이라면 내가 선생님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수업 방식도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트라이얼 수업 전에 선생님께 메시지를 보내서 책이나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이나 줄거리를 나눌 수 있는 쪽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대로 수업 시간에 30분 동안 유도를 해주시더라고요.
2,267원으로 30분 동안 필리핀 영어 강사가 아니라 북미권 영어 전문 강사와 화상 영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고요. 물론 여기에 엄마의 정보력과 찾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어 선생님이 2,267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동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엄마표 영어 성장기 유튜브 채널에서는 경험담과 팁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엄마표 영어 성장기 네이버 TV 채널에서는 엄마표 영어로 성장한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교재나 책 리뷰 등의 포스팅도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